우리 그 한, 그 중국 한 시대 때, 서기 100년대 전이죠. 그 예서들은 각 체별로 조금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. 그 중에서 이 예기비는요, 이 핵이 조금, 아주 핵이 좀 그 강철 같은 맛을 냅니다. 그래서 이 우리가 붓을 이 전체 호에서 반으로 나누어서 앞을 전호, 앞전자 전호, 뒤는 부호라 그럽니다. 이 전호를 다시 3등분해서 1분필, 2분필, 3분필 그럽니다. 정말해서 우리가 붓에서 반 했을 때, 나눴을 때 밑에를 전호, 뒤에를 부호로 씁니다. 부호로 합니다. 부호로 했을 때 이걸 다시 또 3등분해서 이걸 1분필, 2분필, 3분필 합니다. 그러면은 우리 예기비 같은 경우는 요 1분필로 쓰는 사신비 같은 경우는 한 2분필, 장청비는 한 3분필로 보면 됩니다. 그래서 요 예기비를 쓸 때는 붓끝을 가지고 내 붓 1분필로 쓰되 종이를 자른 기분 그러한 맛을 낼 줄 알아야 됩니다. 그리고 이런 거는 우리 누구는 누차 설명하지만 앙평덕, 그 다음에 이 예기비의 이 파책의 특징은 조금 이 칼을 자른 이 면을 칼을 자른 듯한 면, 이것이 예기비의 조금 특징입니다. 그렇지만 이제 그 할 때마다 조금씩 변화는 주어야 된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. 즉 말해서 모든 파책을 똑같이 해야 된다는 그건 아주 재미없는 일이죠. 그래서 그러한 변화, 한일도 이 깊이도 마찬가지입니다. 내가 여기서 내서 밑에 가면은 조금 다른 변화를 준다는 그 마음 자세가 먼저 돼줘야 됩니다. 그래서 이러한 파책을 여러 번 반복 학습해서 본인의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. 그래야 모든 맛을 낼 수 있는, 정말 사신비의 파책, 장천비의 파책, 을령비의 파책, 예기비의 파책, 뭐 조준비 파책 다 틀립니다. 그러한 것을 공부를 좀 본인이 그 각 법천마다 파책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꼭 느끼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.